안녕하세요, 백린이 여러분. 저는 졸업을 앞둔 4학년 할미입니다. 코로나로 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가 없는 후배분들과 앞으로 저희 백석대에 입학하실 신입생분들을 위해 이 4학년 할미가 학교 생활 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학교 생활 기숙사 기초편입니다. 먼저 제가 전달드리는 정보는 백석대학교 백석생활관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려요. 백석생활관 기준으로 기숙사 비용은 120만 원이고 2인 1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 구조를 보여드릴게요. 입구에는 이렇게 카드 꼽는 곳이 있고요. 옆으로는 신발장이 있습니다. 욕실과 화장실은 따로 배치되어 있고요. 화장실에는 비데와 수납장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맞은편에는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저는 보통 주방용품을 두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옆으로는 옷장과 침대, 서랍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책장과 책상이 있어요. 기숙사 편의시설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세탁실입니다. 한 층당 세탁기 3대와 건조기 1대가 있습니다. 그 옆으로는 다리미질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기숙사 1층에는 프린트기, 신한은행 ATM기, 식당, 당구장이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운영은 하고 있지 않지만 피트니스 센터도 있어요. 기숙사 2층에는 택배실, GS 편의점, 카페 이디야가 있고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운영하고 있진 않지만 기도실과 열람실, 컴퓨터실도 있습니다. 기숙사 생활의 시작은 짐 챙기기죠. 제가 실제로 짐을 챙길 때마다 사용했던 리스트들을 공유할게요. 먼저 필수템입니다. 침대 커버 사이즈를 꼭 확인해주세요. 다음은 생활용품입니다. 저희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세탁세제와 섬유유연제를 사용할 때 액체와 가루만 사용이 가능해요. 다음은 화장실 및 욕실용품입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언급할 거지만 미리 알려드리면 저희 기숙사는 한 달에 한 번 청소 검사가 있어요. 청소용품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락스 공병을 따로 가져왔어요. 락스를 희석해서 청소하는 곳에 뿌리는 용으로 스프레이 형태로 샀고요. 청소용 솔은 세면대, 바닥, 변기용 이렇게 세 가지로 준비했습니다. 다음은 주방용품입니다. 주방용품 중에 쟁반을 가져오는 걸 추천드리는데 제가 실제로 휴게실에서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돌리고 방에 가져오다가 뜨거워서 그릇을 놓쳐가지고 깬 적이 있거든요.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쟁반을 가져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 기숙사에는 반입 금지 물품이 있는데요. 이 물건들을 가지고 들어오실 경우 퇴사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제가 보여드린 기숙사 짐 챙기기 리스트는 아래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 다운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